Wake up, honey, I made you breakfast. Fresh coffee and bagels too. A new day is waiting for us. We got lots of fun stuff to do. Let's go to the zoo and feed the monkeys. I can lend them your baseball. 가서 사지 않지? 감사합니다. 그래, 잘했어. 이거 예전에 샀는데 맛이 괜찮아요. 한국 그로서리에 이디야 커피가 있길래 신기해서 샀더니 맛이 괜찮더라고. 근데 왜 오늘 아침에 이걸 먹느냐. 커피가 없어.
두 개로 되겠어? 이렇게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빈대어 먹어 안 샀냐고요? 안 괄호 열고 못 샀어. 여행 한 중간쯤 됐을 거예요. 막 한 4일, 5일쯤에 스타벅스 갔다가 아 맞다 빈대어 먹어 사야지 하고 잡았다? 잡았는데 그때가 제가 이동의 끝이거나 뭐 막 그 호텔 가는 길이거나 이러면 상관없는데 이동 중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피곤한 상태였어 그때. 한 2만 보 이미 걸었을 때 이미. 그 조그만한 머그컵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아직 뭐 여행 많이 남았으니까 이게 제일 위험해. 아직 며칠 남았잖아. 이게 너무 위험해. 다음에 호텔 들어가는 길에 사던가 뭐 이렇게 근처에서 사지 뭐. 그러고서는 그 이후에 더 웃긴 건 스타벅스를 안 가지도 않았어. 자주 갔어. 단지 빈대어 머그가 호로로로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 그 다음 빈대어 머그가 생각이 난 게 공항에서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아 맞다 빈대어 머그. 물론 그때 거기 공항에 스타벅스가 그런 게 뭐겠어요.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 아마 공항에도 있었을 텐데 그때 제가 이놈의 베이글을 이놈의 베이글을 제가 10개인가 12개인가 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 상태였어. 심지어 이 베이글을 사겠다고 제가 타야 하는 게이트는 이쪽인데 건물 정 반대편에 있는 거야. 이 베이글 집이 심지어 꾸역꾸역 이걸 사겠다고 거기까지 걸어갔어. 또 얼마나 무거워 뉴욕 베이글이 막 묵직하잖아요. 그다음에 이걸 막 이렇게 양손에 막 짐 들고 다시 또 내 게이트까지 오고 막 이러니까 에이 몰라. 그래서 빈대어 먹으면 안 괄호 열고 못 샀어요. 아직 빈대어 먹어 못 산 거 자꾸 쌓여가는데 몬트리올 거는 잃어버리고 비행기 놓고 와서 잃어버리고 적적으로 이뻐해줘? 대충 이뻐해주는 거 티났어?
먹을 어쩌고도 없었네. 옷을 입어. 꽃 갖고 오면 내가 어? 뭐 좀 어? 그럴 줄 알고? 이쁘네. 이쁘네. 고마워요. 이뻐라, 사장님. 요 염소 치즈, 고치즈에다가 요 발사믹을 비니거를 쫙 넣고 발사믹 하나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뭐 한 둘에서 좀 많은 거 좋아하시면 셋 정도 이렇게 선드라이드 추메이러 케이퍼 이건 옵셔널이긴 한데 어이 다 떨어졌어. 그다음에 바질 후리쉬 바질 있으시면은 그거 넣으세요. 저는 후리쉬는 없고 풀어준 바질. 대충 먹자. 또 이렇게 또 그냥 어 가드닝으로 더운 여름에 뭐예요? 호세 세일하는 호세. 예, 네, 그걸 샀는데 살짝 달짝하니 많이 마시면 숙취 장난 아니겠더라고. 안주가 굳이 필요 없이 이대로도 네, 스트레이트로도 먹어도 될 만큼 부드럽고 약간 달큰해요. 맛있다? 아, 볼까? 접시든 뭐든 상관없어. 호세요, 호세. 호세. 엄청. 엄마 공짜 먹고. 하이 합이 너무 좋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메뉴는 잠발라야. 제가 잠발라야를 안 만들었더라고요. 브이로그에서 예전에 찍었는데 뭐 안 들어갔던 아니면 그냥 안 찍었던. 저는 잠발라야 꽤 자주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안 그랬나 봐요. 잠발라야는 보통 두 가지 스타일로 나뉘어요. 저 케이준 스타일, 그다음에 크레올 스타일, 그렇게 두 가지긴 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크레올에는 춘메이러가 들어가가지고 색깔이 빨개. 근데 케이준은 춘메이러가 안 들어가가지고 브라운 색깔이에요. 스파이스도 좀 이렇게 강하게 들어가고 해서. 근데 저는 토마토 들어간 게 좋아서 저는 크레올 스타일로 만들게요. 이거는 닭 허벅지인데 가슴살 쓰셔도 암시롱이에요. 적당한 사이즈로. 맛있겠다. 얍! 맛있겠다. 야얍! 맛있겠다. 여여여. 맛있겠다. 여여여. 그 잠발라야에 있어서 안두이 소세지를 달라고 했더니 이걸 주셨어. 이거 초리조 같이 생겼는데. 아무튼 안두이 소세지라고 이렇게 한번 훈제를 한 소세지인데. 근데 안두이 대신에 무슨 뭐 초리조나 이런 거 쓰셔도 되고 킬바사 소세지 그거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새우 이렇게 먹기 편하게 그냥 꼬리는 꼬리까지 다 없앱시다. 물도 엄마. 식용유 넉넉하게 두르고 소금은 추는 드륵드륵. 케이준 시즈닝 있으시면 그거 좀 드시면 편하고 좋아요. 저는 케이준 시즈닝이 없으니까 갈릭 파우더 하나, 그냥 파프리카 혹은 스모크 파프리카 만 4분의 1, 어니언 파우더 만 0.5, 타임, 드라이 오레가노 0.5, 마늘, 페퍼,
제대로 만들려면은 고기를 먼저 볶고 그다음에 볶은 고기를 덜어서 건져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그러면 원판 메뉴의 필요성이 없어지지 않나요? 다 같이 볶아버립시다 그냥. 응. 괜찮아. 캔 춘메이로 대충 춘메이로 좀 자르고 국물 뜸 그리고 그다음에 라이스랑 치킨 스톡이 1대2 비율이에요. 근데 춘메이로를 제가 뭐 약 한 컵 넣었으니까 치킨 스톡은 세 컵만 넣을게요. 바닥에 들러붙은 거 긁어 떼줘요. 계속 부글부글 끓으면은 와, 이거 잼 넣어줘야 돼. 월쉘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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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방울 약불에서 뚜껑 닫고 한 20분 정도 끓일게요. 이 소세지 컴퍼니에 전화를 했더니 소세지 컴퍼니에서는 자기네는 raw andouille 소세지를 안 판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 준 거라는 거지 마트에서. 그래서 내 마트 거기 그쪽 디파트먼트의 매니저랑 전화를 했어 방금.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raw andouille가 있다는 거야. 몰라 나도. 우당탕탕 맛만 있으면 된다. 네. 너무 맛있겠다. 이게 좀 이렇게 초록 색깔 뭔가 위에 얹을 만한 거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야, 맛있어. 맛있어. 오이. 아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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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넣어야 되는데 매울까 봐 안 넣었지. 여보, 칠레즈 칠레서 먹어봐. 이거 맛있어. 그래, 니네만 맛있으면 됐다. 많이 드세요.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너무 맛있어? 응. 네. 이렇게 버터가 이렇게 콩알만하게 쪼사질 때까지.
뭐라고요? 이게 더블 크림이래. 영국에서 잉글 프로덕트 오브 잉글랜드. 맛있어? 커피 좀 마셔봐요. 커피? 그래. 짠. 짠. 써니 썬데이. 써니 썬데이. 써니 썬데이. 뜨거뜨거네. 플레이크한 게 먹고 싶더라고. 되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느끼하지 않지 않아? 하나도 안 느끼해. 크림인데 하나도 안 느끼해. 크림인데 하나도 안 느끼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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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가 최고. 됐어. 크림이랑 꿀 같이 먹어봐. 장난 아니야. 그래? 스콘 타워 먹어도 돼요? 응, 갖고. 다 먹을 거예요. 크림이랑 같이 하니까 맛있지, 꿀이랑. 꿀 다 먹을 거예요. 먹어라.